소설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국내 뉴스 헤드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인의 노벨상 수상은 지난 24년 전에 2000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상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아시아 역대로는 다섯 번째이고요. 아시아 여성 작가로서는 최초의 수상에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스웨덴 한림원은 이 한강의 작품들에 대해서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선 강렬한 시적 산문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수상의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외신들도 이 소식에 집중하면서 열광했는데요. 특히 AP통신의 경우에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그리고 오리지널 넷플릭스 시리즈인 오징어 게임 그리고 한강의 수상을 함께 엮어서 보도하면서 점점 커지고 있는 한국 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문학계와 한국 출판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출판계에는 한강 특수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에서 만나보시죠. 한강의 노벨상 수상 소식에 전국의 온라인 서점 웹사이트가 한강의 작품을 검색하는 독자들로 인해서 마비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실시간 베스트셀러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한강의 작품이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예스24의 국내 도서 종합 베스트 순위를 봐도 한강의 수상 소식이 전해지던 날 1위가 소년이 온다 한강의 작품, 2위도 한강의 채식주의자, 3위가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주요 출판사들은 일제히 비상대책회의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물려드는 물량이 주문 물량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다산 네트워크스가 한강의 주요 출판사인 창비의 출판 물류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크게 급등하는 등 주목을 받았고요. 또 이 밖에도 예스24와 밀리아 서재 등이 급등하면서 판매량 급증 전망에 많은 주목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에 자랑스럽게 전해진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식에 관련주들도 흐뭇하게 미소 짓고 있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기업으로는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GS건설을 가지고 오셨는데 앞서서 박수범 대표님께서 삼성물산을 가지고 오셨고 오늘 또 GS건설 사실 장중에는 19,000원대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는 이제 국민연금에서도 계속해서 좀 지분을 늘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제가 이제 원래 좀 시장이 좀 이렇게 잘 움직이지 않아서 이렇게 대형주들은 원래 잘 안 노리는데 네. 노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슈가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이슈가 뭐냐면 3분기까지 1만 2천 가구를 분양하면서 연간 목표치를 벌써 87%를 달성하였기 때문에 올해 목표치를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또 자회사인 이제 GS 이니마 이게 종합 수처리 회사인데 이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매각을 하고 있고 이 매수를 원하는 기업들과 논바이딩 오퍼 즉 법적 구속 없이 협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매각이 이제 좀 저 가까워진 어떤 그런 상황이고 또 이 GS 엘리베이터도 현재 또 이제 매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조금 이제 자회사들을 이제 매각을 하면서 이 모듈러 주택 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집중하겠다. 이제 이런 이제 의지를 강력하게 지금 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양봉 흐름만 좀 잘 보였으면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안타깝게도 좀 저항을 받으면서 윗꼬리가 좀 다 잔뜩 달리는 그런 흐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상승력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눌렸을 때 대략 한 17,900원 정도 자리에서 17,000원 정도 자리까지 좀 분할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8 영업일 정도만 있으면 이제 이전 주가 정도 수준까지 이제 다가온 어떤 그런 흐름을 이제 일목균형표상 있기 때문에 한 다다음 주 정도에부터 다시금 또 시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내내 여러분들이 한 평단만 17,900원에서 17,000원 사이로만 잘 모아가신다면 이번 달 한 말일 정도 수준 또는 다음 달 정도 수준에 이제 충분히 이제 단기적인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해서 그런 식의 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S건설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 박수원 대표님께서 오랜만에 가지고 오셨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3% 가깝게 상승세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뭐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금리 인하 부분이 만들어진다면 지금 많은 경기 민감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여주겠지만 그중에서도 제약바이오 쪽에 상당히 좀 수혜가 된다는 부분들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 현금 캐시로 주고 살 수는 없는 부분들이에요. 다 신용으로 통해서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금리에 민감하던 금리가 내려오게 된다면 분명 국내에서도 많은 바이오 시뮬러 제품에 대한 수요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겠냐. 물론 지금 현재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일본에 비하면은 우리나라 지금 바이오 시밀러 내수 시장은 엄청나게 작습니다. 네, 엄청나게 작아서 거의 다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삼성 바이오 로직스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다 지금 해외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CMO 사업도 하고 있고 CDMO 사업도 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삼성 바이오 로직스 현재 뭐 보면 글로벌 탑 20에 들어가는 제약사 중에 17곳이 이제 고객사로 확보가 된 부분들인데, 이번에 재밌는 게 미국과 유럽 쪽에 좀 집중하던 부분들이, 일본 쪽, 세 번째,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바이오시밀러 수요가 많은 일본 쪽도 지금 현재 진출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끌어올릴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뭐 CMO 사업 쪽으로 우리가 보자면은, 론자라는 회사가 가장 1위 업체입니다. 론자 같은 경우에는 또 로슈라는 회사의 또 지분을 또 가지고 지분의 일부 사업을 또 인수하기도 했었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시 바이오라는 회사가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R&D 센터라든가 그리고 유럽에 있는 R&D 센터를 매각 이슈가 나왔죠. 뭐 이런 부분들은 미국의 생물보안법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는 없다. 그렇다면 자국에서 생산하겠다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제약회사 중에서 외국인들이 투자가 들어올 때 가장 좋아하는 회사가 바로 갤럽 조사에 의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투자도 외국인들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계속해서 지분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서프라이즈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번 3분기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그 실적 움직임이 계속해서 지속, 우상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3바 듣고 왔고요.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CM인데 오늘 장중에 6,89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상승분을 반납을 했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이 기업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상당히 좀 이제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고요. 좀 몇 가지 또 이슈가 또 존재해서 갖고 나왔는데 오늘 안타깝게도 상승이 나오다가 좀 이제 밀리고 있네요. 근데 차라리 잘 됐어요. 지금 가격부터 매수하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 동국CM은 이제 냉연 사업 부분과 동국제강의 냉연 사업 부분이 인적 분할돼서 이제 재상장된 업체인데 이 가전 건자재, 자동차, 이 전기용 냉연 제품과 그리고 컬러, 강판, 도금 강판, 냉연 강판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생산을 해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특히 이제 상승력이 나왔던 이유가 세계 최초로 이 자연 상태에서 무해물질로 분해되는 이제 친환경 컬러 강판 보호 필름을 이제 개발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좀 단기적인 수급이 붙었는데 아무래도 좀 시장이 부진하다 보니까 좀 눌렸어요. 근데 연내에 이제 그 컬러 강판 이제 점유율 4위인 아주스틸을 이제 인수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인수를 이제 하려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아주스틸을 이제 인수하게 되면은 이 KG 스틸이 원래는 이제 컬러 강판 쪽에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동국 CM이 이제 컬러 강판의 업계 1위를 또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인 성장력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재무제표를 조금 보더라도 작년에 매출액이 한 1조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267억 정도가 나왔는데 벌써 지금 분기마다 200억 넘게 지금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어서 올해는 1,000억 원을 진짜 가뿐히 넘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일단 뭐 영업이익이 4배 이상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이제 지배 자본 총계도 1조 원 정도 수준인데 지금 이제 시가총액은 굉장히 낮아요. 1,958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장기적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관심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동국 CM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